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70대 여성이 민물에 고립돼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숨진 여성이 개그맨 김병만 씨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3일 전북 부안군 한 갯벌에서 조개를 잡던 70대 3명이 민물에 고립됐습니다. 바위 위에 고립된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인 A씨는 표류 중 발견됐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물이 들어오는 때를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숨진 A씨가 개그맨 김병만 씨의 어머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갑작스러운 비보에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며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6년 동안 회사 돈 600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인사이동 직전 300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6월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던 A씨는 부서 이동을 불과 3주 앞두고 회사 계좌에서 293억 원을 빼내 동생이 대표로 있던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체 뒤에는 해당 계좌를 곧바로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A씨가 인사발령이 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 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100억 원대 회사 돈을 수표로 빼내는 등 614억 원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며 상사의 결재를 받아내는가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은행 측은 당시 A씨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중 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와 손가락을 잃은 우크라이나 간호사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의 한 외과 병동입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옥사나가 신랑 빅토르의 품에 안겨 춤을 춥니다. 빅토르는 다리를 잃은 옥사나의 몸을 들어 올린 채 천천히 춤을 추었고 옥사나는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사나는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루안스크주 리시찬스크에서 빅토르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빅토르는 옥사나가 견고한 덕분에 다치지 않았지만 옥사나는 결국 두 다리와 왼손가락 4개를 잃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옥사나는 의족을 달기 위해 지난달 르비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옥사나와 빅토르는 병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부부가 됐습니다. 5월 4일 수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가 오늘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섭니다. 이종섭 후보자에겐 9.19 군사합의,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승환 후보자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처 현안과 신상 질의 등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 북항이 146년 만에 개방돼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부산시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 내 공공시설을 오늘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방되는 주요 시설은 축구장 면적 17배 규모의 근린공원과 바다와 연결돼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1.3km 경관수로 등입니다. 북한은 1876년 부산항 개항 이후 울타리로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해 146년 동안 닫혀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올해로 100번째를 맞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우표 64만 장을 발행합니다. 이번 기념 우표는 방정환 선생을 떠올리게 하는 중절모를 쓴 새가 밝게 웃는 어린이들을 안고 함께 날아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 신청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